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 언제까지 당연할까요?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으로 흡수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데요.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생물 다양성, 건강, 식량 안보, 인간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하기, 산림 습지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재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생활 속 탄소 발자국을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지구를 지킵시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